안녕하세요, 민윤입니다. 오늘은 복숭아 수세미를 만들었어요. 너무 이쁘죠? 저는 핑크 색깔도 좋아하는데, 복숭아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핑크 색깔 실 당겨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손가락은 이렇게 잡아주시고, 바늘은 6호 바늘이에요. 바늘. 매직잎 안에 넣어서 이렇게 실 당겨올게요. 이렇게 당겨와서. 사슬 하나, 둘, 셋. 세개 하시고 실 감아서 링 안에 들어가요. 링 안에 들어가서 실 빼서 세 개가 나왔죠? 여기서 또실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개 긴뜨기 기둥코랑 두 개가 완성이 된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총 8개. 하나, 둘, 한개 긴뜨기를 8개 하는 거예요. 넣어서 빼고 두개 빼고 또실 감아서 두개 빼고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여덟 개 하시고 짧은 실은 당겨주세요. 이렇게 당겨주시고 처음.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실 빼서 이것도 빼주세요. 이렇게. 이제 또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하시고 또실 감아서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말고 여기 바로 밑에 코에 한길긴뜨기 기둥코랑 두 개가 된 거고요. 다음 코에는 여기 남아 있는 실은 같이 뜰게요. 다음 코에 넣어서 여기는 한 코에 한 코. 또실 감아서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코. 두 코. 그 다음번에는 한 코에 한 코. 그 다음번에는 한 코에 두 코. 그 다음번에는 한 코. 그 다음번에는 한 코에 두 코. 그 다음번에는 한 코. 이렇게. 완성이 되었으면 또첫 번째 사슬 걸려 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또 빼뜨기 하세요.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, 둘, 셋. 처음에 8코로 시작했고 두 코가 또 늘어나서 총 12코예요. 12코. 그 다음 코는 또 사슬 3개 하시고 그 자리에 바로 여기 밑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랑 두 개가 된 거고요.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코. 두 번. 그 다음에도 한 코에 두 번.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뜨고 올 거예요. 한 코에 두 번씩 하면 여기 전에 코가 12코였으니까 총 24코가 되는 거예요. 끝까지 뜨고 또 만날게요. 24코가 완성이 되었으면 또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, 둘, 세 개, 세개 하시고 이제는 실 감아서 여기 코에 하지 않고요. 여기 아까 한길긴뜨기 했던 코 있죠? 여기. 바로 밑에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여기 넣어서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. 한길긴뜨기. 하나, 여기는 기둥코 빼고 두 번, 한 코에 두 번, 그 다음에는 한 번, 그 다음에는 두 번, 한 코에 두 번, 이런 식으로 한 코에 두 번, 그 다음 코에는 한 개. 그 다음 코에는 두 개. 이런 식으로 끝까지
다 하고 오실 거예요. 끝까지 다 하시면은 총 36호. 끝까지 36호 하고 올게요.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총 36호가 맞는지, 또 끝에는 두 코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또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. 또 사슬 이번에는 하나, 두 개만 해주세요. 두 개 해주시고 다음 코에는 한 길 긴뜨기 하지 않고 긴뜨기를 할 거예요. 실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실 빼고 세 개 한꺼번에 꺼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여기 코는 끝난 거고요. 그럼 두 코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두 코 포함해서 36코 여기 바로 밑에 코에 말고 다음 코에 앞걸어뜨기, 한 개 긴뜨기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36코 총 이렇게 계속 36코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6단을 더 뜰 거예요. 똑같이 증감 없이 36코 올리고 똑같이 6단을 다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. 아, 다음 단에 또 왔어요. 이게 또 헷갈리실까봐 이 다음 단도 똑같이 여기는 사슬 두 개 하고 긴뜨기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. 똑같이 혹시나 모르실까봐 또 왔어요. 똑같이 38번 똑같이 이제 또 한 길 긴뜨기 해서 36코 계속 하시면 돼요. 두 개 올리시고 이제는 또 옆에도 긴뜨기 하나 하시고요. 두 코는 그냥 하시고 두 코는 모아뜨기 이렇게 할 거예요. 옆에 코에 넣어서 두 개 빼고 코 두 개 또 실 감아서 그대로 빼지 않고요. 실 감아서 한 번 더 옆에 코에 넣어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이렇게 되면 두 코가 모아져서 한 코가 됐어요.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또 옆에 코에는 한 길 긴뜨기 하나 두 개 그 옆에 코에는 한 길 긴뜨기 하지 않고요. 두 코 모아서 뜰 거예요. 빼고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끝까지 또 다 하고 올게요. 자,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. 또 사슬 하나, 두 개. 두 개 하시고, 이제는 한 코 하고 두 코 모아뜨고, 한 코 하고 두 코 모아뜰 거거든요. 실 감아서 여기 넣어서 빼고, 하나 빼고, 또 옆쪽으로 넣어서 두 개 빼고, 세 개 빼고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한 코에 한 코 하고 두 코 모아두고 또 옆에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또 하나 또 헷갈릴 수도 있겠다. 여기 두 코 모아진 거는 같이 하셔야 돼요.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한 코가 모아진 거거든요.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. 금방 통째로 이게 한 코예요. 한 코 모아진 거니까 하나 하고 그 옆에 코 두 코 모으고요.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코 두 코 하고 빼고 그 옆에 코 이게 한 코예요. 이게 한 코 두 코 모아진 게 한 코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한 코 하고 두 코 모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하고 또 만날게요. 또 마지막 코까지 다 하셨으면 여기 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. 또 사슬 하나 두 개 두 개 하시고 이번에는 바로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. 여기 바로 옆에 넣어서 모아뜨기 한 코가 됐죠? 또 옆에도 두 코 바로 모아뜨기 두 개 두 개 이게 한 코인데 계속 헷갈리네요. 저도 헷갈리니까 잘 보고 하셔야 돼요. 여기도 두 코 두 코 모아뜨기
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해주시고요. 실을 조금 한 10cm, 15cm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. 자르고 쭉 빼주세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간 모양 있죠? 이거를 표현해 볼 거예요. 돗바늘을 이용해서 넣어주시고요. 여기 긴뜨기 했던 부분 있죠? 여기 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여기 여기 처음 시작되는 부분 넣어가지고 뺄게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는 매듭을 한번 지워줄게요.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지금 이거는 표시가 나지만 여긴 표시가 안 나죠? 이렇게 다시 치고 이제는 이파리 만들어 볼게요. 초록 색깔 실 가져와서 매직링 만들어서 여기 안에 넣어서 빼고 짧은 실 당겨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개 하셨으면 바로 밑에 여기 여기 말고 그 다음 코에 바로 밑에 넣으면 또 빠지니까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시고요. 그 다음 코에는 긴 뜨기 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또 한 번 더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또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 또 긴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도 똑같이 할 거예요. 반대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요. 그 다음 코에는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또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번 더 넣을게요. 이렇게 짧은뜨기 이파리 완성이 됐고요. 이제는 여기 넣어서 아까 끝난 부분에서 바늘 들어가서 짧은뜨기로 돌려줄게요.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뺑 한번 돌려주세요. 짧은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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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돌려주시고요. 실을 올려주시고요. 여기에다가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개 정도 하시고 반대편에 넣어서
나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. 빼뜨기 하시고 실은 조금 길게 한 10cm, 15cm 잘라서 실 빼줄게요. 실 빼주시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위에 쪽은 구멍을 없앨게요. 위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. 위쪽에. 그리고 난 실이 짧아가지고. 위쪽에 왔다 갔다. 왔다 갔다 하시고 매듭 찧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실은 잘라주세요.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복숭아가 완성이 되었어요. 만들기도 쉽고 예쁜 복숭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